지난 2년의 오영훈 도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백통신한 리조트 방문을 둘러싼 부적절한 행보 논란, 에이펙 유치 실패,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좀 분위기가 좀 다운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지 않나. 국민들은 직접적으로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문제, 민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오영훈 지사가 오히려 본인은 답답해하지 않을까. 좀 에이펙이 만약에 유치가 됐다면 제주도로서는 정말 대박 터뜨리는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아마 사건이 됐을 겁니다. 평가 자체가 아마 달라졌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정부에게 우리 것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좋은 것만 하나씩 얘기해 주십시오. 공이 뭐 있는지